목사님 하니까 설레기도 하지만 또 마음이 무겁기도 합니다. 주님 평소에 존경하는 우리 원로 목사님들, 또 존경하는 좋은 축복가정에 같은 선후배들이 다 계시네요. 또 일본에서 시집 와서 함께 이 길을 왔던 우리 일본 출신 이제 권사님이 다 되셨네요. 아까 제가 찬양하러 나온 우리 찬양단 보고 가슴도 뜨거워지고 좋기도 하고, 아 저렇게 우리 형이 나이 먹었네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출발점 같은 출발을 저는 이 교회에서 했습니다. 이 교회에서 어른이 돼가지고 성화학생에서 어른 참 제가 하나 빨리 아니 회장님이 좀 가둔 걸 내가 이따 끝나고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 그래도 먼저 이렇게 주실까요? 예, 좀 같이. 아예 자꾸서 예 말씀 시작하기 바랍니다. 예, 아예예 예, 큰 박수 나오고. 예. 여기가 충남 교구본부 대전교회였거든요. 여기서 입교원서를 쓰고 신앙을 했습니다. 바로 이 교회에서 참아버님을 처음 뵀습니다. 참아버님의 그 많은 행사 가운데 83년도 충무체육관에서 승공걸기대회 했을 때 처음으로 스텝으로 대학생으로 일을 하며 아버님의 그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기라성 같은 교부장님, 선배들, 승공연합 지부장님들이 부모님 모시는 모습, 세상을 어떻게 설득하냐라고 하는 그 연설을 들었습니다. 그 설득이 이랬습니다. 여기 여러 이웃종교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고 또 이웃종교에서 우리와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계셨는데 그 설득은 이런 호소였습니다. 그 당시 시대를 승공운동이라는 이름을 넘어서 새로운 세계 질서를 보셨습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싸우고 있는 그 속에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가 아닌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설파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저 북한에 공산주의에 분노할 때 은성명 총재께서는 공산주의를 분노로가 아니라 참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 들었던 은성명 총재께서 참 아버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셨습니다. 공산주의에 분노하는 것을 넘어 참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된다고. 그리고 참 부모님께서는 정말로 1990년대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김일성을 만나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그 속에는 공산주의, 유교전쟁을 겪은 분, 공산주의로 가장 큰 탄압을 받으시고 감옥에 가시고 남쪽을 향해 후사입생 목숨을 걸고 남으로 오신 분, 한학자 총재님 같이 어린 나이에 두 발로 걸어서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해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고 싶은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통일교회 여기 목사님, 많은 분들 공산주의에 분노하지 마십시오. 참부모님은 공산주의를 넘어서 천일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를 꿈꾼 분입니다. 통일교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저는 어릴 때 왜 통일교를 선택했느냐, 제가 오늘 그 길을 아침에 걸어왔는데 저 대흥동 성당에서 그 앞에서 데모하는 학생이었어요. 성화 출신이고 통일교인이긴 했지만 시대의 모순에 극렬하게 저항하겠다고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는 것이 길이라고 그러고 거기서 데모하다가 이렇게 들어왔어요. 아까 그 사무실로 들어오면 선배가 총무부장 하시던, 전도부장 하시던, 지금도 계신 선배가 가스 냄새 풍긴다고, 데모한다고 막 화를 내셨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 세상이 이렇게 변화하는데, 통일교는 아직도 이러고 있구나. 나는 통일교 그만 다녀야지. 그런데, 문성명 한학자 총재님 오셔서 하는 그 권기대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 다음 세상을 얘기하셨어요. 분노하는 세상이 아니고 야 독재, 야 뭐 민주화,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세상, 그 다음 세상. 사람이 몸 마음이 하나 된 개인과 축복 결혼해서 부부가 가정이 변화해야지 근본적 변화가 돼.
거기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야. 누가 타도하고 권력을 때려엎어서 되는 세상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 성전 밤 이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입교서를 썼어요. 지금도 변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제가 많은 지책을 가진 건 그냥 열심히 일한 사람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오늘 너무 거창한 생각보다 때로는 이래요. 제가 지난달에 사령으로 갔어요. 서울에 가면 북한산에 저 인수봉과 백운대의 제일 높은 산 사이에 저 능선이 수문병 능선입니다. 이 수문병 능선은 말 그대로 별로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이 능선이에요. 여기서까지 이 능선을 찾아갔어요. 별로 이름도 없어요. 얼마나 이름이 없으면 수문병 능선이겠어요. 오늘 통일교인들의 삶이 저래요. 저 정상을 향해 사람들이 많이 가고 환영하고 박수 받는 자리가 아니라 어쩌면 저 수문병 능선처럼 두 산을 아우르고 껴안고 뻥부림치는 거예요. 통일교인으로 살아온 우리들이 너무 후회하지 마십시오. 나는 이 길이 자랑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자랑스러운 걸 너무 그 꿈이 전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에 서 있어요. 저 사진을 찍어준 분은 앞에 있는 여성 산악회 중에 가장 사진 잘 찍는 분이 찍어준 거예요.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러니까 7~8명 된 분 중에 네가 잘 찍으니까 네가 찍어.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찍어주는데 저한테 제스처를 요구했어요. 웃으라고. 제발 웃으라고. 인상을 다 할 수 있지만 웃으라고. 손도 들어보라고. 이거 V자도 해보라고. 내가 내 인생이 아니라 남이 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를 했는데 괜찮습니까? 그래, 행복이 나의 행복이 평화의 시작입니다. 내가 행복해야지 평화도 시작되는 거지. 조직의 행복, 통일교가 어떻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통일교가 어떻다고 자랑하면 통일교 돈 맞냐 이것만 물어봐요. 내가 사랑하는 얘기하고 내가 열심히 옳은 얘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새끼 나타는 엄마를 잃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고 나서는 젖을 먹지 않아요. 이 다른 낙타는 젖이 나와요. 아직 굴을 인연시켜주고 싶어요. 그런데 인연이 되는 모든 이유는 젖을 먹지 않는 얘와 젖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낙타가 새엄마와 아기 낙타 인연을 맺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조건이 있대요. 물어야 된대요. 누가? 이 어미 낙타의 눈에 눈물이 떨어져야 된대요. 그래야지 이 아기 낙타를 받아들인대요. 그래서 몽골의 슬픈 악기를 연주하는 이분을 앞에 놓고 이 낙타를 위해서 지금 연주를 하는 거예요. 낙타가 울까요? 음악을 듣고 낙타가 울까요? 울어요. 우는 순간 눈물로 공감하고 새로 연결이 되어 그 아기 낙타를 받아들여요. 일본에 우는 모임이 있답니다. 이 낙타가 그렇게 젖을 빨지 않고 죽은 엄마를 향해 저 초원에 울기만 하던 이 아기 낙타가 이 젖을 물어요. 이 새엄마가 받아들여요. 어쩌면 우리 사는 인생이 이렇게 연결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왜 음악을 틀고 왜 감동을 공감하고 나누고 이렇게 모여 앉아있을까? 연결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뭘로? 내 감성으로. 뭘로? 하나님과 나는 잘 모르지만 연결되고 싶은 거예요. 뭘로? 부모와 자식으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너 살아생전에 나쁜 일 많이 했구만. 지옥. 너 괜찮아. 중간쯤 다 있어봐. 너 잘했구만. 천국. 이런 하나님이라면 누가 무서워 그 앞에 가겠어요. 부모님 같은 것. 아무리 잘못했어도 부모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 껴안고 울어버리는 부모. 그래서 통일교가 가정연합이 하나님을 부모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부모님. 왜 부모님이라고 해요? 나의 모든 걸 감싸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 다 용서하고 나에게 함께 웃고 내가 모시고 살고 싶은 분. 그래서 한번 따라해볼래? 하늘 부모님. 하늘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 말이 담긴 뜻이에요. 왜? 공감하고 싶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싶어서.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지금 위기라고 말합니다. 이 위기의 대안은 지구로 옮기는 것밖에 대안이 없어요. 그잖아요. 환경이 파괴됐어. 똑같이 생긴 하나도 파괴되지 않은 지구로 모든 인류가 이사가야 돼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새로운 눈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가 하려는 거잖아요. 부처님의 깨달음, 예수님의 삶을, 다른 여러 종교의 많은 뜻들을 깨달아서 내가 새로운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 이게 종교의 길이잖아요. 모든 종교는 한 길을 걷고 있다니까요. 선하게 살아가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살고 싶은 것, 이 꿈을 이루는 거죠. 그 표현이 다 다르더라도 그래서 새로운 눈을 갖도록 해주는 거예요. 통일교가 뭐 했어요? 가정연합이 뭐 했어요? 새로운 눈을 갖도록 가르쳐줘. 실천하고 이 길을 가는 것, 이거. 그런데 지금까지 종교는 우리나라 이것만 강화시켰어요. 만약 이슬람 국가가, 저 기독교 국가가, 저 힌두교 국가가, 저 불교 국가가 우리나라를 강화하는데 그 종교만을 썼다면 그 길은 아득하죠, 아득해. 그런데 여러 가지를 알아야죠. 하나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내 종교가 최고야. 그러는 순간 나는 내 종교 최고가 아니라 너는 너밖에 몰라. 형제간에도 똑같아요. 자기만 알면 뭐라고 그래? 넌 너밖에 몰라. 부모 심정도 모르고 다른 형제자매 심정 알아? 자기만 알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뭘 깨우쳐주려고 해요? 부모의 마음도 깨우쳐주고 형제자매도 좀 돌아보고. 그럼 뭐 했다고 그래요? 철들었다고 그래요. 철든 종교, 철든 삶, 이게 오늘 모든 종교가 같이 가고자 하는 뜻인 거예요. 같이 이렇게 돼요. 이웃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이웃 종교. 아니 어떻게 보면 형제자매 종교예요. 어떻게 보면 하늘 부모님 안에 형제자매가 걸어가는 길,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 길을 지금 우리는 그 길을 가고 있어요. 와, 다 이분을 부러워해요. 이명석 교수님 왜 부러워해요? 오래 사셔서 부러워해요. 100세가 넘으셔도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어서 부러워해요. 저분의 책의 제목이 그거예요. 교회가 기독교 최후의 목적이어서는 안 된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뭐 교회는 교회 밖으로 나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 교회가 기도하고 나의 삶만 증거하는 곳이 아니라 교회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가정연합이 훌륭한 것은 전 세계로 뻗어나가기에 몸부림쳤다는 거예요. 가정연합이 훌륭한 것은 통일교회 가정연합, 여기가 아닌 더 큰 목적을 향해 부단히 걸었다는 거예요. 그걸 잃지 마십시오. 통일교회 전도한다고 나섰다고 해요. 아, 전도한다고 나선 게 아니라 엄격히 보면 우리의 뜻을 세상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 목소리를 더 높이는 거예요. 지금 불교도 조계종의 자승스님을 중심하고 전법합시다를 걸었어요. 전법합시다. 왜? 코로나 시대 교회 재정이 너무 어려워. 아니 절의 재정이 너무 어려워. 우리 전법합시다 이렇게 나섰어요. 캐톨릭은 시노드적 교회라고 해요. 시노드적. 함께 걷는 길. 옛날에 캐톨릭을 이끌어가는 사제 중심의 교회였어요. 회의 때도 사제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교인들과 대화하며 함께 걷는 길을 말하고 있어요. 가정연합이 말하는 전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세상과 함께 걷는 길을 부단히 걷겠어요 라고 선언한 겁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세상과 길을 같이 걷기 위해서 가겠습니다. 네. 역사 69년, 68년 이 정도 됐어요. 내년에 70년이에요. 70년 가정연합은 새로운 100년을 향해서 갈 겁니다. 아니 100년을 향한 30년을 보낼 겁니다. 거기에 준비 과정 6개월이에요.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6개월 동안 기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뭐예요? 우리가 하늘 부모님의 뜻을 향해 부단히 이 길을 걸어가겠어. 이 6개월 다시 한번 다지는 거예요. 그 정도 생각하고 이 길을 가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방향, 목표, 이걸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국이 왜 미국됐느냐? 미국이 미국만을 위한 미국이 아니라 미국이 제2차 대전에 파괴된 저 유럽을, 독일을 중심하고 전쟁을 일으켰던 이 전범 국가들이 있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싸움이 벌어졌던 2차 대전 이후에 유럽의 재건을 위하여 마셜플랜 약 152조의 돈을 투자하며 미국이 저 유럽으로부터 파생된 나라잖아요. 유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민 와서 이주와가지고 만들어진 저 미국 땅에서 거꾸로 유럽 재건을 지원하고 주도하면서 미국은 미국됐어요. 미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역할을 한 거예요. 가정연합이 가정연합의 전도와 발전을 위해 나가는 순간 가정연합은 쪼그라들 겁니다. 저
정신 번쩍 차려야 될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정신 번쩍 차려야 됩니다. 다른 종교를 이해하고 나가서 그들을 설득해서 전도하려고 하는 순간 가정연합, 가정연합이 아닌 거예요. 그들과 함께 동무해야지 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넓은 품 안에 함께 가는 길을 열어놓을 줄 아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국된 건 이타주의, 유하여 사는 저 유럽을 위하여, 세계를 위하여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간 거예요. 저는 그런 길을 가는 거라고 봅니다. 한국 최고의 종교학자도 오늘 가정연합이 통일교가 가는 길을 탈종교다, 종교를 벗어나서 하려는 몸부림이라고 그랬어요. 종교라는 것을 넘어서고자 하는 탈종교의 새로운 기획이다. 정말 멋진 표현이잖아요. 우리가 우리를 이렇게 멋있게 표현 못해요. 탈종교가 그런 기획,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것, 하나님 아래, 하늘 부모님 아래 인류가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길을 꿈꿨다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다니까요. 지금은 종교적인 시대랍니다. 불교인이세요? 예. 절에 나가세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나 불교적인 삶을 나 스스로 차를 마시고 명상하고 나 스스로 부처님의 뜻을 깨우침을 내 마음속에 담고 나의 깨우침을 향해 굳건히 걸어가는 불교적인 삶을 살고 있지만 어느 절에 나가세요? 아니요. 교회 다니세요? 아니요. 그러나 난 예수님의 삶을 하루를 성경으로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지만 다 뭐예요? 종교적인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조직화된 종교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가정연합이세요? 예. 나는 참부모님께 아침 일찍 일어나 경배하며 하루를 시작해. 교회 어디 나가세요? 아니, 교회는 안 나가요. 이럴 수 있는 시대에 사는 거예요. 그들을 같은 품 안에 한 목적을 향해 걸어가도록 도와주겠다. 이게 천도가정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조직화된 그 속에서 심판자가 돼 있으면 아무도 안 와요. 그 조직 안에 모이지 않죠. 목사님이 나와 안 나와? 11조 해 안 해? 이렇게 하면 종교적인 시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특히 저 뒤에 있는 우리 젊은 친구들에게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부담스러운 거예요. 매우.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 목표를 제시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어깨동무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이게 종교적인 시대에 우리가 갈 길이죠. 그래서 가장 중심을 뭘 봐야 돼? 행복한 나를 봐야 돼. 내가 행복한가? 우리 공동체가 행복해진가? 이렇게 생각해야지 큰 목적을 머리에 먼저 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천일국을 위하여, 천국을 위하여 죽어서 그렇게 되면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장 내 행복이 뭐야? 오늘 아침 일어나가지고 차 한 잔을 마시고 기도하고 차 한 잔을 마시고 누군가의 위에서 전환품 해주고 그렇게 시작하는 삶이 반복될 때 가는 거예요. 여기 일본에서 시집온 엄마들, 내가 행복한 걸 머리에 두세요. 희생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순간 모든 인생은 희생의 인생으로 끝나는 거예요. 모든 누가 불쌍하다고 말하면 아니야, 내가 선택해서 내가 신분 돌리고 내가 아이들 키우고 이렇게 살아본 내 삶의 가치와 의미를 내가 규정하세요. 내가 그렇게 가야지 나의 삶이 당당한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모든 동기가 하나님과 연결된, 참부모님과 연결된 나로부터 있어 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힘이 되죠. 다 그렇죠. 다 그렇게 사시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우, 너무 빨리 변했어요. 혹시 죄송한데 집에 전기도 안 들어온 집에 살아보신 분, 전기가 안 들어온 집에 살아보신 분, 손을 안 드는 거 보니까 거의 부잣집이네요. 자, 전화기도 없던 집에 살아보신 분, 혹시 전화기가 동네 이장집에 한 대 있어가지고 스피커로 방송 한번 뛰어내려가가지고 전화 받으러 가보신 분, 지금 전화기를 손에 살고 사는 게 아니라 전화기가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가전제품을 손아귀에 쥐고 살아요. 카메라도 한 대 없던 집에서 사진관 가가지고 카메라 빌려가지고 수학여행 가보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내 손아귀에 카메라를 주었어요. 녹음기도 없는데 녹음기를 주었어요. 카세트? 없는데 내 손에 카세트를 쥐고 다녀요. 심지어 인터넷 연결해서 TV를 들고 다니잖아요. 다 TV를 들고 다니죠. TV뿐 아니라 뭘 봐요? 전 세계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내가 보잖아요.
TV 한 대를 보기에 동네 부잣집 마당에 가가지고 여론을 보셨다고 누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일 선수의 내생을 보던 분이 내 손아귀에 김일 선수도 쥐고 다니고 전 세계 모든 걸 쥐고 다니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변화의 시대를 견디면서 살고 있는 여러분에게 박수를 드립니다.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굉장한 분들 아니세요? 어우, 나 생각할수록 어떻게 이렇게 적응력이 좋으세요? 인생 70에 저 원시 시대는 아니지만 저 초가집에서부터 아파트까지를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성공하신 거예요. 이 시대를 적응하고 때로는 즐기고 살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뭘 못하겠어요? 뭘 못해? 이제 새로운 사회에 살고 있어요. 얼마나 연결되어 있느냐? 한 동네에 우리 동네 우리 집안 친척 한 지역에 이렇게 살던 시대가 이제는 다 이걸로 연결된 거예요. 이걸로 크기를 그리면 어떻게 돼요? 옛날에는 중국이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였어요. 요즘 한국의 BTS하고 연결되어 있는 인구를 그리면 한국의 BTS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 어떻게 연결하느냐입니다. 그걸 향해 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밀란 쿤테라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분의 유명한 얘기가 권력에 대한 인간의 투쟁은 망각에 맞서는 기업의 투쟁이다. 무슨 얘기야? 하나도 모르겠어. 에이, 이거예요. 내가 기억하는 게, 내가 추억하는 게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거라니까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내 사진 한 장을 놓고도 역사를 연결할 수 있어요. 축복과정들. 그 어설픈 축복사진 하나를 듣고 아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의 삶의 출장면이야. 엄마가 일본 수업을 나가 만났어. 야, 이 사진. 사진도 몇 장 없지만 이 사진이 모든 것의 기억에 얘기할 수 있다니까. 어릴 때 아이들의 모습도 똑같아요. 여기 어떤 종교를 가져도 기억하십시오. 그 기억을 전수하십시오. 연결하십시오. 그러려고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에게 쓴 자는 기억을 연결해줄 대상이잖아요. 아니, 기업을 연결해서 미래를 열어갈 새로운 주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 중심에 기업이 연결되다. 자, 사례를 하나 볼까요? 아주 나쁜 사례죠. 김일성의 기업의 연결자는 누구예요? 김정일이고 김정은이잖아요. 그 상대가 왜 세습을 했어요? 기업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사상이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2천만 인민을 소라지에 쥐어버리는 기업을 가지고 있으니까 죽어도 안 깨지잖아요. 우리는 뭘로 연결돼 있어요? 정부만 바뀌면 공격하고 아이처럼 좌파야 우파야 여당이야. 그래서 못 이기는 거예요. 경제력도 커지고 군사력도 우리가 훨씬 큰데 왜 그래요? 기억이 어떻게 연결돼요? 심판으로 연결돼요. 에이 나쁜 놈이야. 에이 저렇게 바뀌어야 돼. 에이 저 손가락질. 저거 극단적인 보수야. 저거 빨갱이야. 맨날 그거 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조금만 나랑 생각이 다르면 편향적인 생각으로. 뭘 연결해줘야 된다? 내가 가졌던 꿈, 내 희망을 누구에게? 바로 우리 후손들에게. 아니 누구에게? 내 주변에 연결해야 된다. 이게 전도라니까요.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30년 전에 김일성을 만난 문선명 총재를 어떻게 얘기해야 돼? 오늘 내가, 오늘 나와 미래로 연결해야 돼. 그 얘기를 안 하고 옛날 얘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아유, 30년 전에 만나서 어떻게 했다고 둘이 다 돌아가셨는데 지금 어떻게 할 건데? 지금 우리는 꿈을 꿔. 어떻게? 군센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전 세계 북한과 숙여져 있는 곳을 통해 저 북한을 무대 위로 끌어올려야 돼. 미국과도 연결시키고 일본과도 연결시켜서 저들이 저들만을 위한 세상이 아니라 저들이 세계 무대에 올라와서 부끄러움도 느끼고 인권을 유린하면 잘못됐다는 생각도 갖게 하고 핵무기가 자기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야 돼. 이 무대로 끌어올리겠다는 게 오늘 가정연합의 작전이에요. 이걸 해설을 잘 안 해주니까 한 총재가 돈이 많으니까 자꾸 저 캄보디아 총리를 부르는 거 아니야? 자극을 주려는 거잖아. 끌어내서 무대 위로 올려보고 싶은 거잖아. 저 남북이 꽉 막혔을 때 그 문을 열어본 경험이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전에 우리는 대북 밀사의 라인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다시 그 일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아니요 우리가 꿈꾸는 세계를 향해서 다시 저 평양에 그 꿈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가보고 싶은 데가 있었어요. 성신당에. 성신당에 갔다가 문화원에 갔더니 누가 컵에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평양 성신당을 응원합니다. 멋진 말이잖아요. 평양에 성신당을 내는 걸 응원한대요.
통일교가 피스센터를 평양에 딱 깃발을 꽂고 아직도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 세계의 언론인, 정치인, 경제인들 불러서 이 평양 땅에서 대회하고 이 평양의 문을 여는 물꼬를 트는 일을 우리가 하고 싶어요라는 꿈이잖아요. 그래서 니트랜드레스도 보내고 오고 하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통일교인들이 눈이 반짝반짝한 이후에요. 왜? 문성명 총리의 김일성 앞에서의 그 우렁찬 연설이 오늘 내 삶이 돼서 미래도 그렇게 갈 거야 라고 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그런 꿈을 키우기 위해서 내 안에 영웅을 끌어내십시오. 다 영웅이에요. 혹시 엄마 아빠가 한일가정, 한필가정, 한태가정, 한몸가정, 한배가정 이런 가정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엄마 아빠가. 우리 엄마 일본분이야. 우리 엄마 필리핀에서 시집 왔어. 이런 분. 우리 집도 그런 애들이거든요. 세상을 향해 쫄지 마세요. 우리는 다양성이야. 이 다양성 속에 나는 정말 특별하고 굉장해. 그런데 이 특별하고 굉장한 것이 남에게는 틀리다고 말할 수 있고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었어. 그러나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야. 다르다는 것은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야. 나만 가진 특징이야. 나만 가진 색깔이야. 이 생각하고 얼굴에다가 조금 뻔뻔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너무 착해. 우리 아이들이 너무 착해. 남이 뭐라 그러면 먼저 배려하려고 그러고 눈치 보려고 해. 하지마! 아버님이 계셨으면, 문성년 총재가 계셨으면 바로 이 자리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기둥들을 보고 대전교회 그러면 항상 이 기둥이 생각나시네. 기둥도 받치고 있는데 장로님 이 3층에 무너져 내리는 거 아니야? 지금도 안 무너졌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 이거예요. 대전, 큰대자에 불전자. 야! 하나를 빼봐. 하나를 빼봐. 일자 하나를 빼봐. 그럼 뭐예요? 인전. 사람 인자에 화전자. 사람 나는 곳이야 여기가. 제가 그때 바로 그 자리, 저기 우리 젊은 친구 그 자리에 앉아있었어요. 대학생이라. 와, 저 풍부한 상상. 저 풍부한 상상. 놀랐잖아요. 이 자리에 와가지고 대전이 사람의 나는 곳이다. 바로 그 사람이 나야. 내가 사람 나는 곳에서 난 사람이 나야. 이 생각을 줬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한일자를 하나 더 더해봐. 대전 위에다가 한일자를 하나 더해봐. 그러니까 천자, 하늘천, 천전, 하늘의 사람이 나라는 것이라며. 저 뒤안에 있던 내가 눈을 감았어요. 와, 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이념서적 몇 권 있고 대모라 하면 세상이 바뀔 줄 알았는데 내가 하늘이 낸 사람이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일 수도 있구나. 저는 저 계룡산에서 천도선법을 7개월 배웠어요. 세상의 이치를 깨달으려고. 정역을 읽고 충남대 총장이셨던 이정우 총장께서 정역을 번역하셨어요. 그분이 지금 국사동자락 안에 그 향적산방이 있죠. 그 자리에 있어요. 저는 그때 단이라는 소설이 유행했습니다. 권태우롱의 단을 읽고 계룡산에 아직도 구름 타고 다니는 도사들이 있는 줄 알았어요. 가서 그걸 배웠어요. 왜? 세상의 이치를 깨닫고 살면. 근데 종여대장을 하면서 바로 양촌 남산에 정형을 쓰신 그분의 산소를 내가 여러분들 꿈이 있었죠. 그 정형을 번역하고 처음으로 세상 앞에 소개한 충남대학교 이정호 총장은 바로 통일교를 했어요. 문성명 총재 앞에서 후창개벽 시대를 처음 설명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문성명 총재가 1960년대 뭐라고 하셨냐면 60년, 70년대 그런 일은 없다. 지축이 바로서는 일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후천의 시대에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아침 운동회에서 갑자기 일부 희망이 왔다고 저를 저 말석에 앉아있다가 그 말뜻을 유일하게 알아들었어요. 왜? 일부 희망이 누군지 이분들은 몰라요. 정역을 쓰신 일부 선생께서 왔다고. 일부가 왔다고. 언제? 내 꿈에. 그러면서 그때 뭘 하셨냐면 수지상수를 꽂으시면서 첫 이치를 다시 보시는 거예요. 저는 수지상수의 내용을 하나도 몰라요. 어린 나이에 그저 멍 발치해서 선법을 배우며 앉아있던 제가 와, 영계를 통하는 분이구나. 처음도 못했어요. 저분이 첫 이치를 알고 영계를 통하는 분이구나. 일부가 꿈에 왔다고 말하시면서 후천 시대를 다시 여셨어요. 후천의 시대. 후천의 시대는 어떤 시대냐? 부모와 자식이 틀어졌던 인연이 다시 바로서는 시대라고 설명하셨어요. 그게 천정궁에서 설명한 천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사람과 천, 한 일자 하나가 빼고 붙이는 것에 따라서 인간과 하늘의 인연이 다시 서는데 그게 후천시대입니다. 그걸 뭐 막 지축이 받아서 자연의 변화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 인간과 하늘의 위치가 바로 서는 때 후천의 시대, 그런 시대를 만들고자 하는 게 가정연합이 말하는 천일구. 이해되셨습니까? 가정연합의 배포가 굉장히 커요. 그 배포가 오늘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한반도의 통일을 통해서 세계 평화의 동심원이 되겠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진 꿈이죠. 통일은 세계 평화를 이루는 중심 역할입니다. 그때 나라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보다 그들이 무섭고 어목해서 그 어린 것들이 만세 부를 때 뒷전에서 돌아서 버렸던 그 기억이 평생 한이 되었다고. 그게 우리 할머니가 말하는 대한독립 만세 못 부르는 한입니다. 우리한테 오늘 남북 통일을 위해서 다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언젠가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우리의 힘으로 대한 통일 만세 한번 못 불렀는데 누구 때문에 통일됐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합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긴 저 마이산을 향해서 대한 통일 만세 한번 불러보면 어떻겠습니까? 대한 통일 만세! 이 대목에서 따라 부르는데 안 부르네요. 제가 한번 같이 부를까요? 대한통일 만세! 대한통일 만세! 제가 어디서 강의를 듣는데 어떤 분이 강의하면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젊어서는 구경수. 젊어서 구경수 잘해야지 출세하잖아요. 공부 잘해가지고 좋은 데 가잖아요. 늙어서는 예체능. 나이 먹어서 예체능이 좋아야지 즐겁게 살잖아요. 혹시 예체능이 되시는 분, 우리 회장 예체능이 되시는 거잖아요. 두 분은 예체능 때문에 여기저기 무대에 서시는 거잖아요. 목사님도 예체능이 되세요? 뭐, 어느 쪽으로 되세요? 예술 쪽으로 제가 서예하고, 합동하고, 체력적으로 농사짓고 목수로 좋아합니다. 최고입니다. 그래, 저기 하나 제가 더 붙입니다. 종교. 나이가 좀 되시면 종교해야 됩니다. 그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려고, 아니 세상을 평온하게 평화롭게 보려고 신앙해야 됩니다. 왜 제가 저기다가 늙어드는 예체는 신앙. 그게 최고예요.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저한테 아주 가까운 분. 우리 아버지 평생을 교회 안 다니시더니 나이 드셔가지고 교회 다니시니까 아버지 굉장히 좋으신 생각하셨어요. 지금쯤 선택하시니까 딱 좋잖아요. 예체능이 되세요. 노인정에서 유일하게 남자분으로서 춤을 좀 추세요. 돌려요, 돌려. 할머니들 20명, 남자 할아버지 1명.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선택을 잘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셔요. 통일주의인들 심각하지 마세요. 저는 가정연합 분들 보면, 아우, 저런 분들 전도 안 되겠다, 야. 저렇게 심각해가지고 막, 세상이 내일이라도 망할 것처럼 막 이러면 교회 누가 오겠어요? 우리 교회는 재밌어요. 예체능이 좀 되세요? 먹을 것도 있고, 얘기도 하고. 원리를 듣고 참고 먹었다고. 진짜 이렇게 상술이 없나? 가정연합 들으라고. 아이 좀 먹을만하게 얘기를 해야지. 막 처음부터 끝까지 참고 먹어 어떻고 막 김일성이 또 그럼 교회 올려다가도 아우 너무 무거워. 아주 좀 편하게 오게 하세요 제발. 아 제가 가정연합의 소속이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놀러 오세요. 이 정도 하세요. 알겠습니까? 아주 아주 좋죠. 네. 좀 편하게 전도하겠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아, 전도하겠다고 막 반려들로 무서워요. 우리 집 애들도 무서워. 교회 좀 가자고 애들한테 윽박 좀 지르지 마세요. 엄마가 다니니까 너희들은 저 천천히 해도 돼. 아메리카노도 연한 아메리카노부터 먹어야지. 커피 맛을 알지. 찐한 아메리카노 먹으면 어떻게 돼요? 아우 써. 커피 맛 다 떨어져. 제발 좀 부드럽게. 70년 역사에 이만큼 왔으면 정말 잘한 거예요. 그죠? 정말 잘한 거예요. 70년 역사에 대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유를 가지세요. 여유. 세상을 향해서 여유를 갖고 가세요. 그래야지 우리 길이 멀리도 보입니다. 너무 조급하면 내 앞길밖에 안 보여요. 내 앞길밖에.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가세요. 그리고 인생을 나의 행복한 것,
그걸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도 얘기를 같이 얻고 싶은 겁니다. 같이. 안 그러면 어떡해요. 제가 맨발로 걷는 길이 하도 좋다고 윤석열 회장이 그냥 맨발로 적진해야 된다고 막 하도 그래가지고 제가 개족산에 갔어요. 의욕이 넘쳐가지고 맨발로 탁 신발 벗고 갔어요. 비도 왔는데 개족산에 황토를 깔아놔가지고 미끄러 죽는 줄 알았어요. 접지는 무슨 접지야. 때려오는데 그거 만드신 회장님이 다리를 이렇게 하고 사진 찍는 데를 만들어놨다는데 회장님이나 좋지 나는 하나도 안 좋았어요. 이러고 돌아서는데 아 전국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맨발로 걷는 길이 사라져요. 하늘 그래요. 건강하고 싶은 욕심이잖아요. 건강하고 싶은. 그 욕심 가운데 나도 있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지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넓혀나가자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결론적이에요. 자, 아버님만 보지 마세요. 이게 저예요. 이게 저예요. 이게 삼만가정 성문대학교에 있는 정준령 선생이에요. 이게 성문대 교수하는 오인열이에요. 이게 일본 선교하고 있는 이정선이에요. 얘는 36만 가정이에요. 또 누구 있어? 아버님께서 원리연구에서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여기를 에워싸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어깨너머로 거인의 어깨너머로 세상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능선명 총재라고 하는 거대한 인물이 세계관을 전개할 때 저 20대 젊은 아이들이 거기서 그 어깨너머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조그만한 지역, 가정, 학교 인연에 매여 있을 때 그 인연을 넘어서서 세계를 보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다 뭐 했어요? 한일 교차 교체 경험했어요. 그래서 뭐 했어요? 다 그 뜻에 살아가게 된 거예요. 저는 거인의 어깨 너머로 사람을 올려놓는 것 그게 전도예요. 야 한국이라는 이 사회가 가진 꿈에 확 들어올려가지고 세상을 보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가 가진 힘이에요. 힘. 그게 희망이에요. 저는 그 거인의 어깨너머로 봤다는 것이 제 인생에 제가 선택하지 않은 운명처럼 따라온 거라는 거예요. 여기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오늘 통일교랑 인연이 되셨어요. 어떤 신앙이나 어떤 믿음을 가졌어도 이 인연을 굳건히 하십시오. 이 인연을 통해서 새로운 거인의 어깨 위에 세상을 한번 봐주십시오. 그래야지 대한민국의 희망이 넓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게 기회이신 카이로스예요. 카이로스의 신은 특징이 뭐냐? 앞에는 머리카락이 있어요. 앞에 다가올 때 확 잡으라고. 그러나 싹 지나가면 뒤는 머리카락이 없어요. 대머리예요. 왜? 지나가 못 잡아요. 날라가요. 썬살같이 지나가요. 기회의 신은 제가 기회의 신을 잡은 예를 하나 들게요. 양주시 사업연합회에서 저한테 축사해달라고 했어요. 코로나가 지났으니까 우리 불자들을 중심하고 양주시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예불을 드리고 그 이후에 가수들을 초청해 노래를 듣습니다.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스님이 100명 오셨어요. 좌석을 3, 4천개 깔았어요. 저한테 축사를 해달라고 해가 제가 쫓아갔어요. 축사 순서가 제가 9번째예요. 일본부터 9번째. 꼴찌야 제가. 아우 일본이 나오셨는데 스님이 염불 하시는데 10분 이상 하셨어요. 그 다음 시장님 나와가지고 그동안에 무대에 못 섰던 하를 부셨어요. 그 다음에 정성호 국회의원이 나와서 또 했어요. 당선자가 나와서 또 했어요. 또 했어요. 또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그걸 연출하던 분이 10분을 하던 것을 한 5번째에 지나니까 3분으로 줄이래요. 원고를 써가지고 여기 있는데 3분으로 제가 줄이고 있는 거예요. 볼펜으로 쫙쫙 긋고 있어요. 그랬는데 7번째 되니까 줄이지 않고 다 하니까 1분만 하래요. 내가 꼴찌야 꼴찌. 1분만. 어우 도대체 1분만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8번째 끝나고 올라왔는데 앞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존경은 다 사라지고 욕이 나오더라고요. 지들은 할 말 다 하고 나는 1분만 하래. 그런데 그 연출하는 친구가 갑자기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 3분? 30초. 30초만 하래요. 아니 환장하고 있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서 있는데 모두 그냥 지쳤어요. 가수나 보려고 온 사람들이 지금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렇게 하는 마음이 느껴져요. 그랬는데 옆에 저렇게 분홍색 옷을 입고 있거나 우비를 입고 있는 사람들이 쫙 구해요. 이렇게 현수막을 딱 보니까 이게 뭐야? 가수 이찬원의 팬클럽 찬스들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에라이 원고 보고 탁 넣고
이찬원의 공연을 기다려 여러분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앞에 있는 스님들은 가만히 계시고 VIP들 가만히 있는데 저 뒤에 3,000명이나 되는 찬스들이 예! 와,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스님들과 VIP들이 뒤를 쳐다보는 거예요. 뭐, 찬스가 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그러니까 와! 박수가 막 나. 이렇게 크게 나오니까 제가 이성을 잃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입니다 한 번 더 했어요. 그러니까 와 감사합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20초 그렇게 하고 박수가 막 떨어지고 나오는데 회장님도 찬스세요? 예 찬스예요. 찬스를 다 봤어요. 그리고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잘했다고 짧게 해서 잘했다고 다 이러는데 제가 유튜브에 이찬원의 팬클럽 찬스의 찬또뉴스가 있어요. 찬또뉴스에 제가 출연했어요. 이현영 회장님 찬스 극찬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두 번 얘기했는데 천주평화의 이현영 회장님 찬스 극찬 찬스는 대한민국의 진정한 힘. 2만 명이나 좋아요. 아, 그게 팬들이 아니에요. 20초 했다니까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주평화연합이 뭐야, 이현영이 누구야, 막 여자 아니야, 남자야, 막 찬스가 다른 거죠. 저는 가정연합이 이렇게 찬스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와서 세상이 변할 거예요. 진정성을 알 거예요. 그 진정성이 반드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를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준비했지만 20초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종교 내자으로서 일을 하다 축구대회를 해요. 종교관 축구대회 했는데 스님들이 축구대회가 끝나고 나가지고 와 너무 아쉽다 그래가지고 해고종 공중찬양 스님대 가정연합 목사 축구시합을 하자는 거예요. 10만원 빵 10만원 빵 아세요? 28명이 1인당 10만원 빵 와 갑자기 커졌어요. 이거. 1인당 10만원 빵 오케이 오케이 스님하고 우리가 붙었어요 지금. 종교 평화가 없어요. 10만원에 한 사람당 10만원 80만원에 지금 서로 경제하기자 너무 그냥 리얼하게 차는 거예요. 진짜로 차는 거예요. 진짜로 진심으로 축구하는 거예요. 하, 제정신이 아니에요. 끝나가지고 결과를 좀 이따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모든 종교가 나아가는 길은 한 길입니다. 꼬리 있는 길에 뛰는 겁니다. 아니 그건 맞지 않죠. 그런데 참 희한하죠.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다. 축구라고 하면요. 친구가 돼요. 같이 어울려지죠. 종교가. 결국 승부는 우리가 이겼습니다. 80만원 받았어요. 그때 제가 나눠줬어요. 8명 선수에게 10만원씩 나눠줬어요. 주머니에다 10만원 저녁에 가서 애들 뭐 사줄까 이러고 갔어요. 다. 그러니까 후회가 되네요. 부처님 아른아른해요. 시주할 걸. 그 80만원이 뭐라고 그걸 내가 집에 가져가서 10만원씩 나누려나 가정연합 목사들에게 이렇게 배품이 없나 이렇게 이겨야 살지 못하나 이 후회가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가면 늘 마음이 아파요. 80만원 내가 따먹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전에 8년째 등을 갑니다. 부처님 죄송합니다. 제가 축구에서 80만원 먹었어요. 종교 평화 없이 세계 평화 없어요. 종교관에 참 많은 역사가 없는 종교 간의 전쟁 다 종교의 다름 때문이에요. 종교의 다름을 누군가 욕으로 쓰면 그렇습니다. 반드시 종교 평화를 위한 일들을 해야 된다. 여기는 경남 하동의 삼성궁입니다. 한인환웅 단군의 유패를 모시고 하늘 앞에 제를 지내는 곳입니다. 이곳에 정성을 들이게 돌짝이 있는 돌들을 쌓아서 저렇게 돌담길을 만들었습니다. 한풀선사가 이 길을 만들었는데요. 이 한풀선사가 만났는데 이 얘기를 해요. 이 나라에 천왕을 타고 저 푸른 천왕을 타고 이 나라의 신인 마고께서 어머니 신이 저 천왕을 타고 날아오는 날 이 나라는 세계로 비상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한불선사의 꿈이에요. 꿈. 이 천왕 인면 얼굴을 사람을 이게 평창 동계올림픽에 등장합니다. 춤을 춥니다. 그 상상이 바로 여기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마고 어머니 신이여 이 천왕을 타고 날아올라 허리를 이루어서서 그 무대에 청하기 평창 용평에 그 무대에서 춤을 춥니다. 그때 노래 불렀던 사람들이 리틀 엔젤스 단원들이에요.
뜻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천하, 어머니, 이 한불 선사께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게, 탈탈탈, 족족족, 놈놈들이, 놈놈놈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탈탈탈, 족족족, 놈놈놈의 세상에 와야 된다. 탈탈탈은 뭐냐? 아우, 제발 탈종교 하세요. 내 종교만 오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탈종교, 탈국가, 내 나라가 최고야,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탈이념 하세요. 우리 이념은 뭐고, 공산주의가 어떻고, 사회주의가 어떻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탈탈탈 하세요. 족족족, 가족, 종족, 민족, 똑바로 세우세요. 왜? 거기로부터 윤리가 있고, 도덕이 있고, 가정의 질서가 서야지, 하나님도 알고, 부모님도 알고, 표정이 바로 되죠. 족족족 하라는 게 족족족. 놈놈놈. 건놈놈 위에 끼놈놈, 끼놈놈 위에 나는놈, 나는놈 위에 비행기 타는놈. 이렇게 하라네, 이렇게. 무언가 더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세요. 그러면 한민족은 이 청왕을 타고 날아오르세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념관을 청왕으로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탈탈탈, 족족족, 놈놈놈 위에 참참참 한번 아시죠? 한국 사람들은 참이면 최고예요. 참기름. 참사람. 먹는 나무는 다 참나무. 못 먹는 건 다 뭐라고 해, 개. 목 따보면 다 개 뭐라고. 개 목숨아.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개자가 좋은 거예요. 거기 어때? 개 좋아. 최고야. 어, 진짜 뒤에 젊은 친구도 안 그래요? 개자를 일단 앞에 넣어주면 다 괜찮은 거예요. 어, 개 어때? 개 괜찮았어. 그렇지만 우리 어른식대로 하면 참참참 참사람, 참가정, 참부모, 참스승, 참을 쫓아가자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시겠습니까? 참참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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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가자는 겁니다.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천왕궁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신 성전, 하나님을 모신 성전, 여기처럼 삼성을 모신 성전처럼 하나님을 모신 성전, 하나님도 즐겁게 오신 성전을 향해 꿈을 가졌어요. 천년의 꿈, 한반도가 세계 중심의 역할을 할 그곳을 만든 거죠. 지금 당장을 많이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하면 저는 멋진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 중국 대전 중학교에 멋진 생각을 합니다. 저한테는 많은 생각의 출발이 여기서였고, 또 나중에 제가 학사교부장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의 시민들과 같이 목회도 했고, 여기를 또 떠나서 여러 장소에 섰지만 변하지 않는 마음이 늘 있고 늘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게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오면 선배의 많은 교부장님들, 또 저를 가르쳤던 분들, 제가 학생 부장을 하게 된 이유가 우리 선배 목회자께서 오토바이 줄게 그래가지고 옛날에 고장난 목회자들 앞으로 나온 오토바이 고장난 게 여기 앞에 하나 서 있었는데 그거 준다는 이유로 저는 학생 부장 했다가 학사장도 하게 됐고요. 생각해보면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제 수준에 맞게 뜻길을 인도합니다. 야, 목회해. 목회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그랬으면 저는 안 했을 거고, 야, 이 오토바이 줄 테니까 너 이거 고쳐라. 제 수준에 맞게 저를 지도해서 저는 오토바이 타고 이 길을 아직도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